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하자마자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당신은 그동안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까? 뭐 아니라면 왜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뭐 그걸 알면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생각이 퍼뜩 스칠 것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잦아든 이유는 단 하나이죠. 응답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에 세워진 수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았고 명명을 유지하는 새벽 기도회에 소수의 인원들만이 교회의 자리를 메우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배워온 탓이죠. 기도를 마치 부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뜯어내려고 생떼를 쓰는 아들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새벽 기도에 작정 기도도 모자라 기도원에 짐싸 들고 올라가서 금식을 선포하는 등 하나님의 목을 조르며 응답해 달라고 졸라댔지만 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의 기도 소리가 사라졌으며 마침내 교인들은 기도를 잊어버린 채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이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으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교과서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토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자신과 가족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며 부유하고 형통한 삶이죠. 솔직히 이런 내용을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주구장창 세상에서 잘되고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만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나 역시 응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시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에서 3분짜리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배워왔던 교인들은 제 말에 시큰둥하죠.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하면 기적과 이적으로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지난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저의 말에 솔깃해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년 반이 지났으며 지금까지 수백 번이 넘는 기적들이 일어나서 제 주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기도를 포기하고 돌아선 이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훈련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쉬지 않고 전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통행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도 기도 훈련을 시작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성령께서 특별처럼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자, 위에서 예수님의 응답을 얻어낸 여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이 여인은 강철 같은 불굴의 의지로 예수님의 냉소와 민족에 대한 모멸감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훈련을 해왔지만 이렇게 끈덕지게 기도하는 이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렇게 단무지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곤 하죠. 단무지과는 단순 무식 지랄 과격의 이니셜을 따온 합성어입니다. 단무지과로 기도하는 이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유발나게 기도한다는 인상을 주게 마련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과 이적이 특별처럼 쏟아지고 기도응답이 신속하게 내려오는 것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응답이 신속하게 내려오고 기적과 이적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그런 불굴의 태도로 열정적으로 유별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곤 했어요.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과 식당가를 다니면서 저가 화장품 장사를 할 때 더운 여름이면 시장 입구에서 비닐을 깔고 좌식 의자에 앉아 기도했으며 보통 때는 차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를 찾아와서 너는 죽게 살기로 나를 찾아왔다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죠. 성령께서 즉각 오시기를 기대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배를 쥐어짜고 악을 쓰면서 성령의 내주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기도한 모습이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즉각 응답을 받은 스로 보니게 여인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성령이 내주하셔서 기적과 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유별나게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성령께서는 당신이 그런 태도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